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은 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배후에는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정의했고 또 답을 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답을 내리기 참 어려운 난제이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만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영역입니다. 최근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형편을 듣고 저도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구삼돌의 최우순 형제를 비롯해서 암과 희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시험에 떨어지고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와 또 진로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또 이별을 맞이하는, 또 마음의 병과 끊지 못하는 죄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 한 달 사이에 예기치 않게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청년들도 몇몇이 있었어요. 이런 연속되는 어려운 상황들과 또 이렇게 요 여름을 보내면서 제 내면에도 계속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빨리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솔직히 한동안 기도 때마다 제 안에 탄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삶의 다양한 고난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테고 고난에 대한 질문과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고난에 처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해와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그 기준선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회의감이 커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정제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그분은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연주 중에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좋았어요. 연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악보를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일을 계속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인 정도의 참 엄청난 핸디캡이죠. 그래서 연주 때마다 수십 분
동안 연주를 해야 되는 그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래서 누군가는, 단원 중에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만 했어요.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를 했고, 그것이 위대한 지휘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적인 지휘자의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아마 심각한 근시로 음악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악보를 외우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그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어요. 그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힘들고 두려운 것은 이 어려움을 내가 혼자 다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세상 누구도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짊어질 리가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감이 참 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고난의 때야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 이 여인은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극한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미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지금도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당신은 훨씬 더 힘든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지도 않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괜한 편견과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함께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돌봐야 된다는, 돌보야 하는 대상으로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독자 아들 한 명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과부가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던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그 슬픔과 허전함은 아마 과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과부의 상황처럼 하나님 꼭 아들까지 데려가셨어야 했습니까? 조금 더 함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받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를 보면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스탈린의 공산 정권이었던 러시아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어떤 비위에 조금만 거슬려도 감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스탈린에 반대되는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소비에트 집단 수용소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툰두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이 보리스 코른펠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목은 정확히 무엇인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의학 교육을 받았고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었고 시간도 남고 할 것도 없으니 그 한 사람의 크리스천과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긴 시간 진지한 교제를 하였어요. 이 유대인이었던 코른펠트가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 어느 날 사건이 생겼어요. 한 간수가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빵을 훔쳐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믿기 전 같으면 그냥 절대로 고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간수를 고발한다는 것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의 보복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이 코튼펠트는 평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음 후도 두렵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것을 누구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암에 걸려서 개복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동료 죄수였습니다. 이 동료 죄수는 젊은 환자였는데 수술 후에 진통제를 맞고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잠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병실에 그 환자와 둘만 남을 수 있는 기회에 이 코튼펠트가 정신을 환자가 차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속삭이면서 복음을 환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 코르튼펠트는 누군가의 망치로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한 일 한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을 행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생명까지 잃었어요. 어떻게 코튼펠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용기 있고 정직한 일을 행했고 또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그에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감옥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친밀함으로 그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주님을 보는 내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어느 순간보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실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부터 이미 먼저 주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에게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해 있었어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이 단어는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등장하냐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녀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독자 아들의 죽음으로 소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이 과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자녀인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의 전제는 먼저 주님이 날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고난에 처한 자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심. 이 원어의 뜻은 애가 타다, 창자가 뒤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과부, 이 여인의 슬픔을, 아픔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픈 자녀를 보는 부모의 고통이 그렇고, 그렇게 강하게만 보이셨던 우리의 부모님, 부모님이 아프신 것을, 아프신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야 한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뱃속에 물혹이 있다, 물혹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바로 정밀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주 후에 아이가 오전 이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뭐 기쁨을 충분하게 누릴 그런 새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정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상황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검사해 보니 아이 뱃속에 있는 물혹이 괴사돼서 당장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급히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몇 가지 검사를 다시 받고 결국 태어난 그날 밤 전신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한 4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수술 집도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이 끝났다고. 한쪽 난소가 괴사가 돼서 괴사된 난소를 제거하고 그 주변을, 괴사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수술이 잘 마쳤다. 아이가 이제 잘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정이 넘은 새벽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에 있고 저는 큰 병원에 그렇게 있었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쉽게 그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호흡을 막 거칠게 내쉬고 있어요. 온몸에 장치를 낀 채로 그 인큐베이터 안에 깊이 그냥 약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뭐 생각하기도 하면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좀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얘가 뭘 할까? 이 핏덩어리가 뭘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호흡을 거칠게 내쉴 때마다 아이도 회복을 위해서 견디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눈이 아이에게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딸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 그 인큐베이터로 가까이 제 눈이 점점 갔습니다. 그 순간 거의 인큐베이터에 제 눈이 맞닿았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큐베이터에 비친 제 눈동자가 저에게 보였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어하면서 치열하게 버티며 싸우고 있을 때, 지금 네가 딸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인큐베이터 유리에 비친 너의 눈동자처럼 내가 널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 내 시선이 지금 너에게 향해 있다. 제가 그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딸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혼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자녀의 고통의 순간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휼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우글거리고 대적들이 넘치는 광야에서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희망이 완전히 꺾인 과부를 보시면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하게 되면 깊은 친밀함이 쌓이는 것 아닐까요? 인간관계도요, 눈이 맞아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눈높이로 그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교제할 때 비로소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날 바라보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눈을 마주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 날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거기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시선을,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시선을 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장례식장 조문을 가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 울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유족들과 같이 울어줍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행동하셨어요. 이 울지 말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극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울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절망의 상태로 절대로 너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고 너의 꺾어진 소망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울지 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관을 만지셨습니다. 죽은 사람 관을 만지셨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을 만지자 그래서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기피하고 피하는 것을 절대로 그래서 만지지 않는 것을 주님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꼭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관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하시고 들어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결국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은 고난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유를 단편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면 말씀에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깊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 더 깊은 동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딥다운 다크라는 책은 2010년 칠레 광산이 붕괴되면서 작업을 하던 광부 33인이 69일 동안 600m 땅 속에 갇혀 생존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음식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산 것이죠. 모든 매체와 상황들은 이미 살아 생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광부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고 생각했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광부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몇몇 동료들이 평소 신앙이 좋았던 엔리케즈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엔리케즈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님, 저희는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인 죄를 나열했습니다. 빅터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빅터 자모라는 화를 너무 잘 내고 페트로 코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한 끼 식사, 참치 한 스푼이나 쿠키 하나 그리고 물 한 모금, 한 끼 식사를 할 때면 호세 엔리케즈가 짧은 설교를 한 뒤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고 사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팀이 드릴로 땅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임자는 곧 구멍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보십시다. 8명의 드릴 기사가 정말 열심히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쇄도하고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했고 광부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식량과 물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광부들은 땅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구멍이 뚫린 그 순간부터 고난이 끝나자, 음식이 공급되자, 이제 눈앞에 나갈 때가 가까이 되자 그때부터 광부들의 기도가 멈췄고 죄의 고백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은 구조돼서 얻게 될 명예와 돈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돈과 명예의 유혹은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면서 탄생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단번에 그렇게 깼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요? 비록 광부들이 땅속에 갇혀서 고통 한복판에 있었지만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구조가 시작되니 그때부터 다 끊겼어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구조되기 전과 후 어떤 때가 진짜 복인 것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럼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취업만 되면, 이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이 관계만 회복되면 주님 제가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친밀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것이 더 복 아닐까요? 진짜 고통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 이것이 진짜 고통 아닐까요?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던 시기보다 매일 먹을 것, 쉴 곳이 필요했던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복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삶이 최악인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그 유대인 의사 코튼펠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불의를 넘길 수 없었던, 그러나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환자, 사실 그 환자는 이 코튼펠트가 복음을 전할 때 고열과 약기운 때문에 반응은 할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전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환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 그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환자는 코튼펠트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날의 감격을 짤막한 말로 표현했어요. 우주의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이 청년 환자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험을 소재로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거짓에 기대어 살지 말라, 이런 작품이 연달아 출간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데 이 작품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이 청년은 러시아의 대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코튼펠트로 인하여 이 젊은 청년이 회심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나갔을 때 그분의 뜻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뒤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장래의 행렬을 구원과 회복의 행렬, 축제의 행렬로 바꿔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저도 무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사단은 참소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계속해서 저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심겨주는 것 같아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상황은 좋아질까? 왜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걸까? 저에게 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제가 요즘 집중을 하지 못했고 마음이 계속 싱숭생숭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는, 만약 지금 소망이 꺾였고 극심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때겠구나.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구나. 직접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겠구나. 그때라는 확신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다 못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아예 이 땅으로 우리의 문제 한복판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의 문제 한복판에, 어려움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발벗고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미리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의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나를 여기사 나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고난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마주해 주세요. 그렇게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있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고난은 나누어질수록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여름 선교는 끝이 났지만 일상의 선교는 이제 시작된 것이죠.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선교지,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곁에서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과 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어려운 일을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과 젊은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걷어지고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하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신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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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인성 과부처럼 삶의 소망이 완전히 꺾어지고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분 계십니까? 육신의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육신의 부모님, 형제가 아파서, 또 경제적으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로 끊어지지 않는 죄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우리 형편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믿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날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음을,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드시라. 나의 눈을 아버지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당신께 고정합니다. 주님 주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날 바라보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오늘 고난의 현실에서 내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 원망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고난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이는 현실 뒤에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거기에 믿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날 향하여 하나님 날 향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 상실감, 변하지 않는 내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시선과 마주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회복, 꺾어진 소망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절대로 눈물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순 형제에게도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고난 뒤편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웠던 여름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뿌린 씨앗 주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순종한 청년들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받는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젊은이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